안녕하세요. 백현범 프로입니다. 오늘은 아주 단순한 연습 방법 한 가지로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레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백스윙할 때 막 골반을 돌려서 회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. 이렇게 회전해서 치는 거예요. 골반을. 이 큰 근육, 어떻게 보면 핵이라고 표현하는 이 큰 근육을 마음대로 이렇게 쓰게 되면, 혹은 많이 쓰게 되면 작은 근육들은 거기에 엄청나게 또 요동을 치게 돼요. 고정하라는 뜻은 아니고요.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상체 움직임이 지금은 좀 많죠. 상체 움직임이. 여기서 조금 더 회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, 지금? 오른쪽 무릎이 살짝 올라가고 왼쪽 무릎이 살짝 내려옵니다. 이 바지의 주름들이 엄청나게 지어져 있죠. 그만큼 지금 꼬임이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돌려버리면 몸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.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더 하고 싶어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돌려버리면 축이 완전히 무너진다. 더 하고 싶으면 쭉 이렇게 오른쪽 무릎이 살짝 펴지고 왼쪽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. 지극히 정상이에요.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더 넣을 수가 있는 거죠. 보셨어요? 탑에서 아주 살짝 더 스트레칭 되듯이 쭉 왔어요. 그 다음 여기서 누군가와 왼팔을 악수를 했을 때 뭔가 오른쪽 안쪽으로 딱 차는, 엉덩이 뒤에 둥근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뭔가 느낌이 딱 오는 이런 이미지의 백스윙이 좋은 백스윙입니다. 지금 말하기도 힘들거든요. 숨이 차요. 그럼 여기서 힘쓰는 것보다 저는 빨리 풀고 싶은,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빨리 풀고 싶은. 그래서 백스윙은 힘을 잘 모을 줄 알아야 되고요. 다운스윙은 뭔가 내가 힘을 쓰는 것보다는 빨리 막 풀려서 풀고 싶은 느낌이 드셔야 돼요. 내가 힘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백스윙 때 꼬임이 하나도 없던 겁니다. 몸을 많이 써요. 제가 이렇게 레슨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오른쪽 어깨도 막 이렇게 보일 정도로 프로들보다 훨씬 더 몸을 많이 쓰는 골퍼를 제가 봅니다. 자, 그러면 그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볼 하나와 벽과 친구가 돼야 됩니다. 벽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기대지는 마세요. 기대지는 말고 이렇게 압이 들어오는 정도로 그냥 편하게 어드레스만 해주면 되고,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 공이 벽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. 하나, 둘. 공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 느낌에는 와, 이게 뭔가 되게 왼쪽 무릎이 앞으로 나오고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펴진 느낌이 드는데 사실 깔딱 펴진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괜찮습니다.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앞으로 왼 무릎이 나오고 오른 무릎이 서지는 느낌. 그런데 왼쪽 어깨도 뭔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공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자꾸 뭔가 좀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이런 아주 이쁜 백스윙이 나오는데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. 그런데 이 불편함을 정말로 이겨내셔야 그 프로들이 얘기하는 백스윙 때 꼬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막대기 하나 잡고 이렇게만 움직이시면 돼요. 어렵지 않죠? 하나, 둘.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왼팔 쭉 늘려보시고 이 텐션을 이렇게 풀면 안 돼요. 힘 빼라고 하는데 이 힘 빼죠. 이 잘못된 그 힘 빼기입니다. 이 긴장감은 유지하면서 계속 벽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게끔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. 이 공을 안 떨어뜨리겠다고 밀면 안 됩니다. 벽에 기대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고, 자, 그래서 실제로 공이 있다고, 가상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골반을 돌리지 마세요. 첫 출발은 삼각형이 가는 거예요. 가다 보면 헤드도 올라가고요.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골반의 움직임이 따라서 움직입니다. 쭉 갑니다. 공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지금 제 백스윙 느낌이 어떠냐면요, 굉장히 왼쪽 어깨가 공을 바라보는 느낌, 그리고 뭔가 좀 하체의 움직임은 활시위를 당겼을 때 딱 그런 이미지가 나와요.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자면 안쪽에 뭔가 좀 힘이 차 있고요, 오른쪽 엉덩이 이 둥근 쪽에 에너지가 차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지금 숨도 못 쉬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기서는 힘을 막 쓰는 것보다 빨리 풀고 싶은 느낌밖에 없어요. 아마도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정말 100% 공감하실 겁니다. 저도 골프를 처음 칠 때는 딱 잡아두고 이렇게 돌리면서 쳤어요. 꼬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힘을 못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힘을 써야 돼. 그래서 스웨이 되시는 분들은 이 연습을 또 꼭 해주셔야 됩니다. 하루에 100번씩 일주일만 해보세요. 근데 안 된다? 그럼 2주일 해야죠.
또 안 된다? 3주일 해야 되니까 될 때까지 계속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. 그 결과를 상상하고 아 고쳐졌을 때 어떤 희열이 있잖아요. 아 됐다. 어차피 평생 골프 쳐야 되는데 한 번은 고생해보는 거죠. 고정해놓고 써도 수익이 되는 거예요. 그 습관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. 아 왼쪽 주머니 옆에 공이 벽에 붙어있다. 기대지는 말고 상체 위주로 간다.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만 안 떨어지니까 여기서 터치만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풀려나가는 풀고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들 겁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해야 되겠죠. 공이 있다. 최대한 쭉 가는 거예요. 여기서 바로 치면 힘드니까 살짝 무게를 느껴주고 그냥 터치만. 자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타점 연습을 해야겠죠. 점점 스피드를 한번 올려볼까요? 공이 있는 거예요. 그냥 풀기만 한 거고요. 땀이 지금 엄청 나고 있어요. 에어컨을 켰는데도 115.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골반이 안 움직이는데 이제부터 조금 움직이네요. 더 이상 안 가요. 자 여기서 그냥 푼 거예요. 뭔가 피니시 때도 관략근에 힘이 딱 들어오면서 밸런스가 딱 잡힙니다. 자 이렇게 해도 133m. 이렇게 하면 탑에서 급한 어떤 액션도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. 하체 골반을 먼저 돌리지 마세요. 그냥 가는 거예요. 헤드 올라가고 공이 있으니까 나는 절로 막 가고 싶어도 공이 있으니까 막 또 못 가는 거예요. 그냥 푸는 힘으로 뭘 때리지 마세요. 공에다가 액션을 주지 말고 그냥 풀어만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타점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때는 이제 역동적으로 한번 쓱 쳐주기만 해도 세게 안 쳐도 거리가 나가겠죠. 그리고 뭐 이게 방향성이 좋아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일단 타점이 좋아지니까 일관성이 좋아져요. 일관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헤드 페이스 컨트롤도 가능해진다 이거죠. 다운스윙 때 얼마나 빨라요. 그런데 이 빠른 속도 안에서도 프로들은 있죠. 혹은 여유가 많은 골퍼들은 다 그 열고 닫고의 여유가 있습니다. 임팩트 때 뭔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연습장에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레슨도 좀 받고 그거를 계속 훈련해야 돼. 단순한 거 한 가지 정해서 될 때까지 하면 그 한 가지가 열 가지를 좋아지게 만들어줘요. 거짓말 아닙니다. 이건 진짜예요. 어디까지 가동 범위를 할 수 있겠다. 거기 이상 오버하지 마시고 딱 그 안에서 최대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놓으시면 됩니다.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,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때 이렇게 딱 벽에 붙어 있어요. 지금 이 상태에서 공이 맞던가 혹은 조금 나가면서 맞아야 되는데 어드레스 때보다 더 공간이 많은 상태에서 또 임팩트가 들어오는 골퍼분들을 제가 또 많이 만납니다. 엉덩이 라인에 최대한 좀 붙여놓고 자, 백스윙을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갔다가 툭 쳐요. 툭 쳐. 그리고 툭 치는데 이만큼 칠 순 없잖아요. 그냥 툭 치고 스윙. 간단하죠. 자 이렇게 연습하면 또 뭐가 좋아지겠어요. 왼발의 디딤발을 이용해서 내 체중을 실어서 비거리를 편하게 더 보낼 수 있다. 무조건 필요한 거죠. 왜냐면 칠 때 오른쪽으로 체중이 오면 손으로 때려야 내가 원하는 거리를 보낼 수 있으니까. 이거는 1, 2년 정도는 괜찮은데 롱런이 안 됩니다. 스튜디오 룸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야외 연습장이나 이렇게 좀 공용으로 써야 되는 연습장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민폐니까 여러분들이 가상에, 항상 가상에 선을 하나 딱 잡아놓고 백스윙 공이 있다. 말도 못해요. 여기서 엉덩이로 툭 쳐주고 스윙한다. 엉덩이가 아니고 상체로 치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덮어치니까. 예전에 그 힙 슬라이딩이다 이런 레슨도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드라이버 칠 때는 힙으로 밀면서 쳐라. 저희 때는 그런 연습 많이 했었거든요. 힙이 들어가지 않고 상체가 들어오면 이제 슬라이스가 나고 또 체중을 못 실어 치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공이 있고 백스윙을 했다. 탁 공으로 한번 탁 미는 이 느낌만 주고 살짝 다시 풀고 스윙한다. 천천히 한번 가는 거예요. 여기서 탁. 아 이 정도구나. 그래서 이걸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느낌이 어떨 거냐면요, 생각보다 상체가 뒤에 머물러서
체가 던져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. 특히나 어드레스 때보다 체중이 이쪽 왼쪽 공간이 더 많이 나왔던 골퍼라면 그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올 거예요. 그 느낌을 즐기세요. 이상한데? 이거 하지 말까 하지 말고 한번 꼭 해보세요. 드라이버도 한번 해볼게요. 천천히 가는 거예요. 자, 공이 있어요. 계속 공이 있으니까 저는 이쪽으로 계속 못 갑니다. 그냥 프로만 치는 거죠.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봤을 때 지금 전환 동작에서 어때요? 저는 허리를 쓰려고 안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풀어만 주는데 힙이 먼저 움직이고, 그쵸? 힙이 먼저 움직이면서 체가 따라와서 던져졌어요. 헤드가 내가 억지로 탑에서 탁탁 치지 않아도 백스윙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어느 정도 다시 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. 벽 사이에 공이 있습니다. 가는 거예요. 계속 가세요. 지금 느낌은 어떠냐면요, 조금 더 완만하네요. 이렇게 아이언은 좀 더 가파랐는데 조금 더 완만해지고요.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압의 느낌은 둘 다 똑같습니다. 하체에서는. 자, 여기서 또 풀어 치는 거죠. 어드레스가 드라이버는 좀 서지고 우리 스탠스가 넓어지다 보니까 좀 완만해지는 느낌만 있는 거지, 들어오는 압의 하체에 대한 느낌은 정말 다 똑같아요. 그리고 다운스윙 때도 그냥 프로만 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니까 또 한 220도 나가네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비거리는 여러분들 세게 친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. 특히 탑에서 막 이렇게 액션을 두면 둘수록 물론 빠르게 하겠죠. 그런데 뭐가 안 좋아지겠어요? 정타 맞추는 확률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. 그러면 그럴수록 거리가 안 나가는 이유가 안 맞아서 안 나간 건데, 나는 왜 세게 쳐도 안 나가지? 이 한탄만 하고 있는 거죠. 아시겠죠? 그래서 레슨 받으면서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, 백스윙을 천천히 해라. 그 말뜻은 물론 천천히 하는 건 맞는데 진짜 천천히만 하다가 이렇게 탑에서 갑자기 빨리 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. 약간 천천히 차분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이렇게 클럽 헤드와 내 몸이 좀 같이 가고 같이 올 수 있게 차분하게 움직여라, 이렇게 의미를 둬야 되는데 진짜 천천히만 갔다가 탑에서 빠른 거죠. 이건 정말 저라도 정타 맞추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방금도 정타는 맞았는데 클럽 스피드가 100마일까지 스피드만 빠르지 거리가 안 나잖아요. 오래 전달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. 백스윙은 우리가 에너지를 모으고 무언가 모양도 만들어야 된다. 일관성 있게 치기 위해서 그런 모양과 에너지를 잘 만들었으면 그걸 다시 막 쓰지 말고 그냥 풀어서 치는 거예요. 피니시 모양이 어떻게 나오든 툭툭 한번 지나가 보세요.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.